안녕하세요, 최진석입니다. 라스베가스 CS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허란 기자와 함께 CS의 다양한 모습들, 기술들을 속속들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년 만에 글로벌 마켓에 이렇게 출연했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왕년의 글로벌 마켓을 했던 허란 기자인데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스타트업부에서 긱스 플랫폼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CES를 참가하면서 이 스타트업, 국내외 스타트업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최진석 기자와 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그 행사 전시 기간 동안 발로 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 정말 국가별로 다양한 업체들 얘기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기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올해 CES에서 중국의 위세가 대단했죠. 예, 무려 1,115개 기업이 CES에 참가하면서 작년보다 2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을 했는데요. 이번 CES의 주인공은 중국이었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참가한 중국 업체들은 주로 어떤 업종들로 구성이 되나요? 사실 중국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산업용 로봇이었거든요. 워낙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봇 분야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로봇에 AI가 붙여지니까 이게 놀랄 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자율주행 로봇, 이족보행 로봇 이런 것들까지 들고 나오니까 정말 부스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이 좀 인상적이었나요? 사실 이 사전에 조사를 하고잖아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나라 최고지 않습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에서 관심을 갖고 좀 점찍어둔 중국 회사가 있었어요. 바로 로터스 로보틱스인데요. 3년 차밖에 안 된 스타트업인데 부스 제일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엄청 커다란 청소용 로봇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자율주행 4단계 수준의 청소용 로봇입니다. 어떻게 3년차 중국 스타트업이 이런 거대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느냐? 이 회사가 창업 초기에 지리자동차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리자동차 그룹의 로터스 그룹 그 안에 들어간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매출도 그룹사 내에서 매출을 이제 일으키게 될 예정입니다. 네. 3년차 만에 실물 로봇을 전시를 하면서 곧 매출도 일으킨다. 한국에서는 힘든 거죠. 네. 그 또 다른 인상 깊었던 업체가 또 있나요? 이 로터스보다 부스는 되게 작았어요. 근데 아주 사람들로 붐볐던 곳이 있는데 바로 유니트리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소비자 대상, 우리 같은 일반인 대상으로 사족 보행 로봇을 온라인에서 팔기 시작한 첫 번째 회사예요.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사족 로봇을 그냥 TV에서 보거나 대학 연구실에서 보는데 이 회사는 소비자한테 팔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1,600달러부터 가격이 시작이 되는데 물어봤죠. 이거 누가 사냐? 가격대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소비자용, 대학용, 기업용 다 만든다. 일단 물건을 팔아야 회사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 생각을 먼저 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현장에서는 이 사족 보행도 인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사람 키만한 이족 보행이 아주 인기였는데요. 계단을 저벅저벅 내려와요. 자율주행으로. 그리고 나서 뒤로 가다가 어떤 옆에 있는 건장한 사내가 엉덩이를 세차게 찹니다. 그런데도 이 로봇은 넘어지지 않고 다시 또 저벅저벅 움직입니다. 이때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사진 찍고 난리가 아니었죠.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CS에 와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이슈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로봇 회사들의 특징은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 라고 자랑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사실 되게 다른 점인데요. 이게 대기업들은 사실 우리의 기술력이 이렇게 대단해 하고서는 멋진 무대에서 쇼처럼 보여주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들은 그런 데는 없어요. 제가 로봇 중국 기업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물건을 실제 팔거나 이 CS를 계기로 팔기 시작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었고 우리는 마케팅하러 이곳에 온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과 달리 이 중국 스타트업들은 7년 차만 돼도 자기네가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놀랍죠. 왜냐하면 일찌감치 수익화를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네는 이제 중견기업으로 넘어간다.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이게 로봇 산업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업체들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재밌는데 타임캐틀이라는 인공지능 번역기 회사예요. 요만한 초코바처럼 생긴 번역기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타임캐틀. 원래는 이제 번역 솔루션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뭐 유명하대요. 제가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뭐 그들의 주장으로는 초코바처럼 생긴 건데 그 뚜껑을 이렇게 밀면 이어폰이 나와요. 그 이어폰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 이 여러 사람이 다섯 개 언어로 된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이 번역을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이 초코바에 약간 그 패널이 있어서 번역하는 게 귀로도 들리지만 이 패널 안에 번역 문장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직원이랑 요걸 한번 끼고 대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어떤 언어로 했었어요? 저는 한국말, 그 직원은 중국말. 그런데 한 50% 번역률. 근데 이 제품이 다음 달에 $70에 아마존이랑 알리바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이게 한 이걸로 될까 과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에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죠. 와이파이 안 터지는 곳들, 핸드폰 안 되는 곳들은 결국에는 요걸 가지고 가야 할 수 있고, 여기 앱 없이도 와이파이 없이도 할 수 있는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국 타임캐틀은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타임캐틀에 온 디바이스 AI 기능까지 넣어서 어디서든 즉석에서 통역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당당히, 완성도가 높지 않지만 당당히 판매에 들어갑니다. 네. 그건 또 기술은 계속 맞아요. 업그레이드가 될 거니까. 네. 어. 여기 중국은 대체적으로 먼저 출시하고 돈 벌면서 개선해 나가는, 이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한국 시장과 굉장히 다른 소비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구가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층들이 다양한 거죠. 그래서 좋은 제품도 있지만 사실은 안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고 그걸 또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을 일단 벌잖아요. 돈을 벌어야 기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좋은 기업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소비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은 이 기술 혁신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며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온 디바이스, AI 기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또 이와 함께 또 주목을 받았던 게 확장현실, XR 기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또 어떤 걸 좀 보셨나요? 사실 중국 하면은 이 AR 글래스, XR 글래스로 유명한 X리얼이 있거든요. 이 X리얼 부스가 아주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 그룹 NIO랑 같이 합작으로 만든 운전용 AR 글래스를 선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게임도 즐기고 엔터테인먼트도 즐기고 요 상황을 사실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끼리 서로 합종 연행을 잘하면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 세계 공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맨날 불렀던 중국인데 이번에는 여기에 생산 제조 능력과 함께 기술력까지 갖추고 이제 이번 CES에 나왔는데,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로보틱스 기술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또 다른 데 로보틱스 관련한 데 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사실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LVCC가 아니라 이 베네시아노, 저희가 있는 이 베네시아노 2층에 자리 잡고 있었던 드림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예요. 여기서 설립 7년 차 정도 된 회사인데 부스에는 이 로봇, 우리가 집에서 쉽게 보는 로봇 청소기, 근데 물걸레 겸용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거나 이제 뭐 무선 청소기, 그리고 다이슨 드라이어랑 똑같이 생긴 드라이어도 있고 이렇게 팔더라고요. 사실 이 회사가 유명한 게 작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기업이거든요. 전 당연히 이 부스에 그 로봇이겠거니 하고선 갔어요. 그랬더니 가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로봇 안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지금 이 가전제품을 새로 출시했고 이걸 팔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컨셉트 로봇으로 만들긴 했지만 당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물건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중국 기업들은 진짜 마케팅하러 이 CES 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 이 회사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까 7년 차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회사가 역시 스타트업이라는 질문에 자기는 스타트업 아니래요.
왜? 자기네는 2년차 때 이미 돈을 벌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이 가전, 여기가 원래 이 모터가 핵심 기술인 곳이에요. 이 모터 기술을 가지고 가전제품을 만든 거예요. 청소기 같은 거.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샤오미의 그 로봇 청소기도 여기에서 OEM을 해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버니까 그 돈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한국의 이 IT 생태계와는 완전히 다른 단적인 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기업도 언젠간 자기네가 샤오미보다 더 잘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 이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고 크고 탄탄하니까 네. 기업들이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맞아요. 좀 치고 나가는 어떤 동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고 봐주는 게 중국에는 없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네가 돈 못 벌면은 그냥 죽는다라는 게 깔려 있으니까 무조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기술 개발하겠다. 그래서 그 기술 개발해서 뭐 세상을 위한다 아니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물건 또 팔겠다 이런 게 너무 확실한 회사들이었습니다. 네. 중국의 기업가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중국식 네. 기업가 정신이죠 정말.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좀 더 다른 나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일본은 어땠나요? 아 일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일본이 스타트업이 약한 나라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래도 우리가 K 스타트업이 J 스타트업보다는 강하다라는 게 일종의 자부심 같은 거였는데 이번에 CES에서 J 스타트업관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이 일본이 전통적인 소재 강국이었지 않습니까? 이 소재를 기반으로 한 혁신 제품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코트라처럼 여기도 제트로라고 있는데 이 제트로가 데리고 온 기업이 30개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옆에는 중견 기업 등의 이제 전시관이 따로 있지만 이 스타트업으로 얘네가 묶어놓은 거는 30개인데 그 30개를 되게 알차게 준비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이 윌텍스라고 섬유 회사거든요. 뭐 이 섬유 원단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윌텍스가 가방 모양의 휴대용 전자레인지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 이 안에 특수 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 원단은 물론 이제 싱코스라는 이 원단은 다른 일본 기업이 만든 개발하는 원단인데 그걸 안에다 넣고 이 가방 안에 이제 배터리를 붙이면 순식간에 열이 올라옵니다. 무려 250도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방 안에 이 카레, 3분 카레 같은 거 넣고선 좀 지나면 5분만 있으면 80도까지 올라가서 뜨끈뜨끈한 카레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데? 영혼 없이 고개 흔들리지만. 아니, 3분 만에 그렇게 밖에서 간단하게 데펴서 먹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담요형도 있습니다. 담요형은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할 수도 있지만 담요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정말 냄비 갖다 놓고 끓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물론 냄비를 갖고 다니는 그 번거로움을 감수할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캠핑. 캠핑. 괜찮네. 근데 캠핑 때 캠핑. 가스가 떨어졌어. 응. 피크닉 갈 때 굳이 뭐 버너 챙기고 그런 게 아니고 맞아요. 250도까지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가격이 좀 세요. 가방은 $200. 담요는 $100에 올해 9월에 출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싸지만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는 뭐 $200면 뭐 그렇게 비싼 물가가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가난하게 사시겠어요. 네. 힘들어요. 네. 자 일본 또 다른 기업 뭐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국가로 넘어가 볼까요? 일본에 이것도 참 일본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 일본이 집요하잖아요. 집요하게 파는 게 있잖아요. 그 픽시 더스트 테크놀로지라고 음향 기술 쪽 회사가 있어요. 원래 솔루션도 만드는 약간 이제 정말 기술 전문 회사인데 이 회사가 CES에 뭘 들고 나왔느냐 그 실내에 벽을 칠 수 있는 이런 타일 같은 걸 들고 나왔는데 이 타일의 소재가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만든 타일이거든요. 직사각형 모양의. 근데 여기에 흡음재를 넣은 거예요. 왜냐면 음향 회사였으니까 음향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그래서 이 타일이 흡음재가 다 장착이 돼 있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내 벽을 꾸미면 어떻겠어요? 완벽한 방음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그 마케팅 그러니까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와서 정말 꼬치꼬치 깨물으면서 되게 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오, 아주 일석이조네요. 타일 붙이면서 방음
그 방도 만들 수 있고. 네. 결국에는 일본 스타트업들이 이 소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제 중국이 물량 공세였다면은 이 일본은 소재에 기반한 아이디어 제품들로 치고 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일본 외에 또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눈에 띄었나요? 사실 이 유럽 쪽은 프랑스가 대체로 강국이거든요. 프랑스도 잘하고 이탈리아, 네덜란드도 잘하지만 프랑스관이 가장 그 유레카관의 전면에 배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부스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대체로 에이지테크 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대거 좋은 제품들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가 주된 관심사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실제로 내가 나이가 들어갈 때마다 사실 돈 쓸 일이 많아요. 그렇죠.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맞아요. 눈도 나빠지고 침침해지고 손도 떨릴 수 있고 뭐 만성질환을 덕지덕지 갖고 붙어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치료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고 평소에 노화관리를 해야 되는 이 에이지테크 부분이 많았는데요. 특히 수면관리. 수면 관리 제품들도 많았고, 그리고 여성 관리 제품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있었는데요. 너무 많은 업체들을 봐가지고 지금 잠을 못 자서 사실 혼미한 상태입니다. 사실 엘리티난지 엘리티논지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 어차피 올리브영에서 곧 팔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부스 앞에 올리브영 이제 담당자분이 오셔서 되게 관심 가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런 거 없었냐 했더니 이런 제품은 처음 봤대. 어떤 제품이냐. 엘리티논지 엘리티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이 요실금을 예방해주는 그 마사지기를 갖고 나왔어요. 팬티에 부착하는 건데 하루 20분 동안만 마사지를 하면 그날 하루 동안 이 요실금이 없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사실은 이 여성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요실금 문제로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런 진동형 마사지기인데 이 하루에 20분 동안 이 진동형 마사지기를 잠깐 착용하고 있으면 이제 바깥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죠. 이런 제품들은 정말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다양한 제품들이 나가있고 특히 이 중국의 참가로 인해서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당장 올해부터 팔리는 이런 제품들이 많았던 맞아요. 게 올해 CES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은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빨리 제품화하고 또 기술력으로 앞서 나가고 또 아이디어로 차별화하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올해 또 중국도 많이 참가했지만 CES에 한국도 많이 참가했는데 참가 규모가 어땠나요? 한국의 스타트업 참가 규모만 700곳이 넘습니다. 이 스타트업 전용관이라고 불리는 유레카관에 약 1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부스를 차려놓고 있는데 그중에 700개 이상이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 많이 참가했네요. 엄청나죠. CES에서 혁신상도 많이 받았죠? 예, 혁신상을 이제 벤처 스타트업 기준으로 봤을 때 121개사가 혁신상을 받았거든요. 다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업종별로 구분을 해봤는데 가장 많은 업종은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 의학 바이오도 수십 년간 발달을 해왔고 이어서 디지털 헬스케어까지도 많이 발달을 해서 가장 많은 부분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24개 기업이 이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링크 솔루텐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AI,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13개 기업이 받았습니다. 스튜디오 랩이 대표적이었고, 지속 가능성과 이제 에너지, 특히 이제 2차 전지 뭐 재사용 같은 이 포엔이 여기에 속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11개 기업이 받으면서 세 번째 분야가 됐고, 네 번째가 이제 에이징 테크죠.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 연동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만드로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기업들 중에 좀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부스는 어디였어요? 사실 이 유레카관에는 700개 기업들이 정말 오밀조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다 보기가 정말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LVCC에 단독 부스를 차려놓고
정말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디벡스라는 AI 반도체 회사인데 여기가 전시관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반도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 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이미 로봇 회사,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에 장착해 놓은 그 NPU 시뮬레이션을 시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면 앞에 갈 때마다 몸통은 분홍색, 신발은 연두색으로 보여요. 그럼 왜 색깔이 다르냐? 이 로봇이 공장에서 일할 때 사람 발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두색은 피하면서 인지하게끔 하는 그 솔루션이 이제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시연을 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볼거리를 준비를 해놓으니까 일반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부스로 꼽혔습니다. 업체 이름이 뭐라고요? 딥엑스. 좋은 회사네요. 네. 아, 그렇죠. 여기 네. 기대 줍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국관을 둘러본 소감은 어떤가요? 아까 저희가 해외 스타트업 얘기를 먼저 했었잖아요. 중국, 일본, 뭐 이제 에이징 테크를 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도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CES가 일종의 마케팅 쇼예요. 여기서는 사실 고객사를 만나러 오는 게 그런 자리거든요. 4천 개 기업이 참가를 하는데 13만 명의 일반 관람객들이 전체적으로 다 와서 보고 있어요. 다 고객인 거죠. 저희 같은 물론 기자들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팔겠다는 생각이 너무 확실합니다. 이 제품을 팔겠다는 생각이 너무 확실해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 저희 스타트업의 토양이 이 딥테크 높은 기술력이 있으면 투자받는 게 되게 수월했던 이 시장이었어요. 그게 요 몇 년간 특히 더 심했던 건데 사실 작년, 재작년 하반기부터 1년 반 전부터 투자 혹한기가 찾아왔거든요.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기술력만 높다고 투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매출을 일으키냐, 물건을 고객사한테 팔고 있느냐, 협업을 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시장이 왔고 이게 고금리가 유지되는 이상 상당히 이제 지속되는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거를 전환을 시킨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았는데 우리 참가한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많은 곳들이 컴퓨터 하나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런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전시를 한 곳들이 아주 태반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잡지 못해요. 적어도 아까 딥엑스처럼 실제 실증에서 하고 있는 양산 직전 단계의 솔루션 회사들이 나와서 정말 뭔가 보여줘야 그래야 손님들, 고객이죠. 고객들이 찾아오는 거지. 이 컴퓨터 하나 놓고서는 우리 이런 초기 기술 갖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말해주는 곳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학회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맞아요. 상용화 될 수 있는 직전 단계. 직전 단계. 맞아요. 이거 이렇게만 하면 이제 올해 네. 하반기에 팔 수 있겠네. 맞습니다. 이런 류의 좀 기술과 제품 기획까지 해서 나오는 맞아요. 게 좋다. 신제품 갖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CS 참가를 목표로 하시는 또 계속 참가해오신 기업이나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은 이 점을 조금 유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허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개막 뭐 전날부터 계속 그 이 온 전시장을 다 발로 뛰면서 이 기업들을 하나하나 취재를 해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정말 그 말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그 한번 다 둘러보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시청하신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란 기자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어제였죠. 어제 그 한국경제 CS 참관단을 만났습니다. CS 매년 한국경제에서 참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같이 모여서 이곳에 와서 같이 전시회 둘러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참관단인데요. 어제 저희가 만나서 CS에 이번에 오신 소감이 어떤지 무엇을 느끼셨는지 그런 걸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영상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BNK 벤처투자 조재환 부장입니다. 24년도 코로나 이후에 CS에 이번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보지 못한 기업들의 뭐 AI라든지 메타버스 그리고 스마트홈까지 실생활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이런 기술들이 우리 실생활에 잘 이용돼서 활용될 수 있으면 저희도 언젠가 빨리 누려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2024년 CES 참관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 종합금융본부 장을 맡고 있는 신석호 전무라고 합니다. 금번 CES에 참석하게 돼서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고요. 특히나 전자제품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 관련해서 최근 트렌드들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저희 저축은행에서는 대출이나 기본적으로 매자닌 투자를 하는 것 외에도 비상장 투자도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번 행사 참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트렌드들도 많이 알게 됐고 좋은 업체들도 많이 알게 돼서 앞으로 향후 저희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내년 이후에도 자주 참석을 해서 이런 좋은 트렌드들을 많이 섭렵해서 좋은 투자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ES 참관단 소감 보고 오셨습니다. 이 CES 참관단은 매년 10월쯤에 이제 모객을 한 다음에 모집을 해서 이제 매년 1월에 이제 이곳에 오니까 저희 한국경제신문 참관단 생각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순서로는 이제 오늘의 기조연설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퀄컴 CEO의 그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이곳에 크리스티아누 아몬 최고 경영자가 자동차가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이 되고 있다. 이런 주제로 이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역시 이분은 아몬 CEO는 이제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앵커인 리즈 클라만 앵커와 대담형태로 이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CES는 마치 자동차 박람회 같았다. 근데 이제는 이제 신차를 내놓는 그런 경연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자동차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연락도 하고 보다 다양한 기술들을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컴퓨팅 공간, 플랫폼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AI 기술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이 AI가 탑재된 자동차들이 빅테크와 손잡고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컴퓨팅 플랫폼으로서의 자동차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온디바이스 AI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뭐 저희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AI가 클라우드에서 학습할 필요 없이 이제 개개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서로 그 디바이스 안에서 AI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류의 생활 양식을 굉장히 바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허랑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그 XR, 그러니까 VR과 AR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모두 혼합한 XR 확장현실 기기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굉장히 평가를 했는데요. 이 특히 혼합현실은 현실 속에서 그 그래픽을 구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산업 현장에서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 또 그와 관련된 기술들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퀄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반도체 부품을 많이 개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로 CES 기조연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로써 기조연설도 마무리가 됐고요. 저 오늘 이곳 시간으로 11일인데요. 거의 CES의 주요 행사들은 다 마무리가 돼가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일날 이곳에 와서 라스베가스 도시를 둘러보고 도시 경쟁력도 확인하고 CES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같이 한번 보셨죠. 그리고 CES가 개막하고 나서 국내외 기업들, 빅테크와 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술로 어떻게 올해 CES를 참가했는지도 봤고 또 좀 전에 허랑 기자와도 얘기했지만 중국 기업들의 약진 이것이 정말 예상외로 굉장히 강력했고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매력적이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물량 공세는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그게 매력적이어야 이게 이제 이 시장에서도 안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들도 많이 왔다. 그리고 그 TCL 같은 회사는 NFL의 메인 파트너이자 이 그 CES의 메인 스폰서로서 완전히 미국 시장을 아예 장악을 하겠다 이런 야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또 미국은 또 미식 축구에 굉장히 올인한 나라니까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해서 이제 정면으로 한번 미국 시장을 뚫어보겠다 이런 의지를 확인한 것 같아서 미국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CES를 많이 둘러보고 또 생생한 정보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동안 뭐 영상도 좀 끊기고 음성도 끊기고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뭐 아무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한 부분 있으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유튜브 영상들 많이 참고하시면서 요 내용을 한번 조합해 보시면 진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4일 동안 저희 글로벌 마켓 CES 소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실리콘밸리로 돌아가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저희 이상은 PD도 뉴욕으로 돌아가서 또 좋은 컨텐츠로 또 시청자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